안녕하세요, 예린입니다. 윤곽이랑 이렇게 양악으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좀 주걱턱이 심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쪽 턱 라인이 너무 튀어나오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였는데 성인이 되니까 좀 보완하고 싶어서 여기 턱 깎는 거랑 양악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턱만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라인이 너무 사각턱이게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연예인 누구처럼 만들어주세요 보다 좀 자연스럽고 예쁜 얼굴형으로 바뀌게 원장님이 잘 해주세요 라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른 성형외과와 다르게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일단 첫 번째로 믿음이 갔고, 윤곽과 양악을 같이 하는데 한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시는 전문의가 따로따로 나뉘어서 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오징어나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턱 관절에 좀 소리가 나고 사진도 너무 안 예쁘게 나오고 일상생활도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더 양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. 입을 더 벌리게 되고 턱 관절 소리가 계속 나요. 그래서 목이 좀 잘 부어요. 저 같은 사람들은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. 그 정도로 하고 싶거든요. 근데 그나마 좀 두려운 게 수술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거나 좀 수술하는 라인이 내가 생각했던 라인이 아닐까 봐 그게 좀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 화이팅! 수술하고 예뻐져서 돌아올게요. 안녕! 얼굴 크기라든가 이게 수술 계획은 자, 입술에 힘 빼세요. 힘 빼시고 이렇게 좀 뒤로 들어가고 네. 돌아요. 네. 이거 책 두 권이랑 패드 한 권이랑 볼펜, 메모지랑 모자, 목베개랑 세탁통 이렇게 사와준다고 해요. 나 아픈 거는 몸이 제일 심해요.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아마 얼굴 엄청 짧아지셨을 거예요. 고생하셨어요. 고생했어요. 또 봐요. 좀 이따가. 네. 괜찮아요? 좋아요? 얼굴 봤죠? 거울로. 많이 좋아졌어요? 되게 만족해하는 것 같아. 최고 최고. 그리고 내일까지는 좀 더 부을 거예요. 냉찜질 계속 좀 잘 해주세요. 계획대로 수술도 잘 될 것 같아요. 눈물이 오케이? 어제보다 좀 어떠세요? 훨씬 나아요? 수술이 잘 돼가지고 본인도 아까 거울 봤을 때 느껴졌죠? 응. 얼굴 작아진 거. 이거 다행히 신경들도 다친 거 없이 굉장히 잘 됐어요. 어제 쓰신 거예요? 기억나요?